저희는 결혼한 지 두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아뜨거 직장인 신혼부부입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희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절약하고 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생활비를 줄일 부분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 요금이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두 명 다 데이터 통화 무제한인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 중인데 둘이 합쳐서 한 달 요금은 6만 6천 원 정도 합니다. 저렴하죠? 비슷한 구성의 대기업 통신사 요금제를 썼으면 둘이 합쳐서 한 달에 3, 4만 원은 더 나왔을 텐데 2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이네요. 무시무시합니다. 아무튼 어떤 요금제로 바꿀까 고민하던 중 미브 모바일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검토해봤는데 이런저런 할인이 매력적이어서 이참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리브 모바일 요금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저랑 유자씨는 둘 다 영상을 많이 보는 관계로 LTE 든든 무제한 11기가 플러스로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데 기본료는 32,900원이고 모든 할인을 다 적용받으면 핸드폰 요금을 월 최저 0원으로 만들 수 있어서 잠깐 두근거렸는데요. 저랑 유자씨는 13,000원 정도 할인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바일 웹으로 가입을 하면 유심을 택배로 보내주는데 KB국민은행에 방문을 하면 유심칩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 성격이 급한 저는 내일 출근해서 유심 수령 후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메뉴는 소세지 야채볶음과 김치입니다. 보통 돈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는데 사실 뭐 밖에서 매일 사 먹어도 점심값은 몇천 원 정도이지만 한 달로 계산해보면 꽤 많은 돈이라 열심히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도 열심히 싸는 편이기는 했는데 결혼하고 더 열심히 싸고 있네요. 점심을 먹고 유심칩을 수령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 가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로 리브 모바일 통신비 자동납부 신청하고 매달 1원이라도 KB국민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2년 동안 프로모션 할인이 9,700원 됩니다. 추가로 든든 할인도 1,1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카드가 있었는데 분실에서 새로 하나 발급받았네요. 프로모션 할인은 KB국민카드로 리브 모바일 통신비 자동납부하면 다 가능하니까 기존에 카드가 있는 분이라면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리브 모바일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용 금액에 따라 추가로 할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유심칩을 받았습니다. 유심칩은 무료인데 유자씨도 이번에 리브 모바일로 같이 바꾸기로 해서 두 개를 받았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두 개도 주시더라고요. 든든 할인 중에 친구 결합 할인이 있는데 결합 한 명당 1,100원이 할인되고 최대 3명까지 된다고 하네요. 일단 저랑 유자씨랑 서로 결합하면 1,100원이 추가로 할인 가능합니다. 알뜰폰은 결합 할인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통신사 간의 경쟁 덕분에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네요. 리브 모바일 가입은 모바일 웹으로도 가능하고 KB국민은행에 와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자 상황이 다를 테니 더 간편한 방법으로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스타벅스에 들려 돌체 라떼를 한 잔 샀습니다. 예전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아는 동생 이직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보내줬습니다. 이런 걸 바라고 해준 건 아니었는데 덕분에 금요일 오후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남을 도우면 나에게 즐거운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알뜰폰은 멤버십 혜택이 없는 곳이 많은데 리브 모바일은 KB국민은행 스타클럽 등급에 따라 1년에 최대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멤버십 혜택으로 준다고 합니다.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어야겠죠? 알뜰폰 가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입부터 개통까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리브 모바일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요금제 선택 후에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셀프 개통 신청까지 완료됐다면 유심칩을 핸드폰에 꽂고 두세 번 정도 껐다 켰다 해주시면 개통이 됩니다. 갑자기 동료 직원 한 명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간만에 사다리 타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한 명이 휴가를 써서 팀원이 4명인데 수습기간 직원 빼고 셋이서 사다리를 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운이 좋은 편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당첨이 쏘는 거지? 네. 가자! 한 명씩 눌러볼까? 아! 아 예! 잠깐만. 나니? 나야? 와. 네, 내가 사야지. 이제 옷을 또 얻어먹겠니. 아하. 참고로 이번 주 나 용돈 빵원 썼거든?
동료들에게도 제가 받고 날뜰폰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다들 솔깃해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료들에게 알뜰폰을 추천하고 몇 명의 동료들이 알뜰폰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동료 직원 한 명은 38,000원이나 내면서도 데이터를 한 달에 500메가밖에 못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알뜰폰으로 바꾸고 데이터 통합 모두 넉넉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분들 보면 알뜰폰 저렴하고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막상 바꾸려고 하면 귀찮아서 계속 쓰던 통신사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통 3사에 매달 5-6만원씩 꼬박꼬박 내시면서 결합 할인이나 가족 할인, 멤버십 혜택 쪽쪽 빨아드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무조건 알뜰폰으로 갈아타시는 거 강추입니다. 예전에 알뜰폰 쓰기 전에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분들 계시다면 알뜰폰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유자씨도 저랑 같은 요금제로 가입을 했습니다. 유자씨의 경우는 KB 스타클럽 등급이 프리미엄 스타 등급이어서 든든 할인 1,100원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건 KB 국민은행 가족등록 신청을 하면 저도 프리미엄 스타 등급으로 적용을 받아서 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모션 할인 9,700원, 든든 할인 3,300원, 총 13,000원씩 할인을 받겠네요. 2년 동안 할인받은 금액 모으면 60만원이 조금 넘을 텐데 아주 뿌듯합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무제한 요금제 쓰고 2년 후에 둘이서 커플 에어팟 하나 맞춰야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보시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그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바꿔봐야겠다 싶으신가요? 요즘 유튜브에 워낙 돈 잘 버는 분들의 경험담이 많아서 몇만 원 아끼고 절약하는 거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돈 잘 버시는 분들도 모두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절약입니다. 핸드폰 요금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로 구독자님들 평소에 고정비로 나가는 다른 지출들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알뜰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